한국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긴급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검찰총장실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검찰이 한국당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겁박행위입니다.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조국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담당 검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실체도 없는 풍문을 이유로 점거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수사에 외압을 주려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동안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인내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더구나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 감독은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검찰총장실 무단 점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